아 그리고 맞다 나 현무 만렙 찍었어 잠깐만요 나 내 경험치 까러 가야 되는데 현무 만렙 찍었어 현무 경험치 까고 오자 아 이제 다문천왕 가야죠 다문천왕 가야죠 여러분들 현무 만렙 찍었고 백혼 240렙입니다 자 현무 경험치 까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경험치 뭐 못 가야 되냐? 봉캐릭 하나 까고 지구 까고 왜 이렇게 지지직대냐 근데 이거 봉캐릭 까고 또 못 가야 돼. 손스타님 반갑고요. 아 요즘은 캣병 안 해요. 벵골도 까면 되겠네. 벵골 까고 이거 세 개 빼고 나머지 다 까면 되겠구나. 자 갈게요. 예복 하나만 가자 하나만. 그럼 총 몇 개야? 하나, 둘. 셋, 넷, 다섯, 여섯. 총 여섯 개네. 아, 공명 여섯 개. 벵골부터 갈까? 벵골부터. 어차피, 잠깐만. 아, 아니다. 얘 1렙이라도 더 하는 게 낫겠구나. 1렙업이라도. 어차피 얘네. 아, 벵골은 좀 나중에 까겠습니다. 얘 좀 더 랩업 하고 나중에 까는 걸로 하고 나머지만 깔게. 지국부터 가봅시다. 빠세이! 에이씨. 자, 조녀, 빠세이! 호? 아, 오케이, 오케이. 투구 괜찮아, 투구 괜찮아. 투구 하나 나이스. 투구 하나 나이스. 이제 현무 세 개 깎게요. 투구 하나 나이스. 빠세이! 와사바리! 콤보 오고. 와사바리 예복 하나만. 안 나오나요? 예복 마지막! 짜잔! 아유, 이게 한 개가 안 나오네. 예복 진짜 먹기 힘드네. 빡센데요. 아이, 그래도 관 투구라도 먹었으니까 다행이지 뭐. 아무튼 현무 이제 만렙 찍었으니까는 얘 거 다 빼고 얘 거 싹 빼고. 오케이, 땡큐. 땡큐 바디, 쉐디 바디, 쇼리 쇼리 바디. 오케이. 고태갑투 빼놓고 일단 여기다 놔두고요. 현무 어떻게 만렙 찍었어요? 담은 준비 중인데 막막파입니다. 그냥 현무에 대한 생각을 놓으시면 돼요. 그냥 생각 안 하시면 돼. 그러면 만렙 찍혀 있습니다. 아니, 언제 만렙 찍지? 계속 경험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. 현무 만렙이란 어떻게 보면 군대 전역과 같습니다. 군대 저녁 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. 근데 저녁을 어떻게 하죠? 여러분들? 달력 본 거 또 보고, 본 거 또 보고 이러면 저녁날이 오나요? 절대 안 와요. 어쨌든 간에 국방부 시기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 하잖아. 그냥 까먹고 그냥 나는 평생 여기서 못 나가는구나. 나는 군대에서 평생 저녁 못 하는구나. 나는 여기서 말뚝 박는구나. 이러다 보면은 이제 다음날이 저녁날이 딱 다가와 있지.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. 이 뭔 개소리야!